Times. 1펜 60 헤르티지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건달이야? 1펜 헤르티지 1펜 60 헤르티지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풍채가 뭐 약간 잘 어울려. 그런 뭐 가방 한번 껴볼까요? 여기 아, 일수 가방 끼면 진짜 무섭긴 하겠다. 약간 느낌이 딱 그래. 블랙 앤 화이트. 조블레죠. 아, 이 돈 잘 받게 생겼어. 알겠습니다. 아, 인트로 너무 건들거려서 깜짝 놀랐네. 자, 여러분들 승태는 착한 친구예요. 오해 없으시길 네, 바랍니다. 착합니다. 네, 네, 굉장히 순한 친구입니다. 네, 팬더 지금 저희가 재팬 지난 시간에 헤리티지 처음으로 하면서 성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미팬에 가장 가깝다. 미팬, 맥팬, 1팬 중에서는 사운드적인 성향 미팬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 맥팬의 사운드 향기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어떤 만듦새라든가 이런 외관적인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이제 1펜의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다. 사운드적으로는 1펜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가장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1펜들 중에서는 제일 소리는 1펜스럽지 않은 그런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헤리티지 60은 오늘 과연 어떤 느낌일지 또 기대가 됩니다. 이게 어쨌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한 10만, 20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은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약간 가성비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딱 같은 가격선 선상에서 성향에 따른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0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스펙 알아보겠습니다. 208만 9천 원 가격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 116.5cm, 무게는 3.87kg, 두께는 40+2mm, 12프렛 뒷둘레는 83mm입니다. 엘더에 글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1963 C쉐입 넥,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오버 우레탄 피니쉬, 우레탄 피니쉬 위에 락커 칠했죠. 퓨어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본넛에 42mm 너트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로즈우드가 사이테스 협약에서 2019년에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 로즈우드 계속 우르르 나오겠네요. 계속. 네, 계속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외로 막 금방 빠져서. 그러니까. 네, 로즈우드예요. 지판 공열 반지름은 7.25, 184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빈티지 프렛. 프리미엄 빈티지 스타일 60 싱글 코일 P 베이스 픽업이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뭐 퍼세드 빈티지 스타일 스레디드 스틸 세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저희가 이제 이 로즈우드가 그래도 뭐 계속 나온다 뭐 안 된다더니 이래갖고 찾아보니까 사이테스에서 이제 2019년도에 제외되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이런 것도 수입이 되는 건지. 근데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는 진짜 뭔가 그때 막 그랬었거든요. 거기서 만든 공방에서 만든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기타들을 들여오기가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관련돼서 로즈우드 사이테스 또 수입 뭐 이런 거에 좀 자세한 어떤 디테일을 알고 계시는 업자분이 계시다면 수입업자라든가 뭐 목재 수급업자라거나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밑에다가 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어쨌든 감사합니다. 사이테스에서는 2019년도에 로즈우드가 빠졌대요. 잘 됐다.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 잘 된 거지. 우리 입장에서 뭐 악기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즈우드 옵션이 없는 건 너무 좀 뭐랄까 허전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가 그 로즈우드 대체목이라고 그때 나왔던 지판 목재들 옵션이 요새 막 그렇게까지 파워페로가 그 대표였죠. 그죠? 그죠? 활성화되지 않고 다시 로즈우드로 돌아가는 것 같은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게.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식이 명확해지면은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볼륨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답네요. 네, 로즈우드 다운데요? 네, 좀 진하죠. 따뜻하기도 하고 약간 네. 아주 거친 건 없고. 네. 그렇죠. 자, 톤 내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하고 기름진 소리.
되게 깔끔하네요. 빈티지 연주감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어요. 오. 충실한데 아주. 얘는 살짝 일본 냄새가 나네요. 그죠?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깔끔한 느낌이에요. 50은 이제 그게 좀 많이 없었는데 네. 살짝 있었는데 60은 깔끔한 얘는 느낌 때문에 네. 깔끔하게 좀 많 깔끔한 그렇죠. 쪽 정리 정돈이 좀 잘 된 느낌이라 잘 돼 있는 쪽이네요. 이거 좀 볼륨 내리고 좀 세게 쳐볼게요. 네. 좋습니다. 슬랩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냥 진짜 좀 깔끔한 빈티지함이 그죠? 잘 살아있긴 한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일본풍의 깔끔한 정리정돈이 좀 돋보이는. 지난 시간에 없었던 외색이 약간 스물스물 이렇게 골기를 들은 느낌이 살짝 좀 그런 느낌이 있죠. 한 줌을 쳐서 들어볼게요. 발라드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50이랑은 또 조금 다른 그 삼국 삼색 밸런스가 조금씩 모델마다 다르네요. 발라드 할 때 아마 소리를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아예 이제 완전 딱 찰떡같이 묻는 느낌이고 베이스가 딱 맞겠지만 없어지는 느낌이고 이제 얘는 이제 그 50은 살짝 존재감이 있는 자기 그런, 좀 티가 네, 좀 더 나는 그런 느낌이 사운드적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정리정돈은 60이 좀 더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헤리티지 60 프리시전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승재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 평은 슈트 입은 프리시전 베이스. 알겠습니다. 뭔가 약간 진짜 딱 슈트 차려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깔끔하게 네. 정리정돈 느낌.
좋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약간 그 이태원 같은 느낌으로 일본이지만 일본 느낌이 별로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태원하고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롯봉기 프리시즌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일본 느낌도 물씬 나고요. 그리고 다양한 네, 문화들이 섞여 있는 좀 그런 번화가 느낌이죠. 시부야 프리시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평점 76. 이거 50과 완전 똑같네요.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디자인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평점 75점, 평균 점수는 75.5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운드 하나 내리고 디자인 하나 내렸어요. 그래서 뭐 점수는 비슷하게 76.5에서 75.5 역시나 기타와 비슷한 양상 70점대 중후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60부터 먼저 보셨고요. 헤리티지와 뭐 트레디셔널은 지금 1펜을 양분하는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은 그런 라인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추가로 모델들 빈칸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헤리티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